안녕하세요. 로미오 코스입니다. 오늘은 픽스미 머신 작동법 및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미 머신 케이스고요. 머신 니들입니다. 자, 일단 픽스미 머신 한번 보겠습니다. 픽스미 머신 구성품 보면 본체가 있고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본체가 핸드피스 있고요. 우선 픽스미 머신의 본체에 핸드피스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핸드피스 보시면 여기에 피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핸드피스 연결하시고, 그 다음은 여기 선이 하나 또 들어있죠? 이 선을 여기에 지금 DC라고 써 있는 부분에 아답터 부분에 꼽아주시면 되고요. 픽스미 머신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꽂아서 전원의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우리 충전기 있죠? 무선 충전기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 무선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픽스미 머신은 이 그립 자체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영구 니들 장착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구 니들 핸드피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은 130에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가 100부터 200까지. 자, 200의 속도로, 1분에 200의 속도로 할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130에서 150 사이에서 많이 쓰고요. 한번 기계 켜볼까요? 자, 소리 어떠세요? 제가 계속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용한 지꽤 오래됐는데 거의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픽스미 머신의 디지털 리들이에요. 디지털 리들은 지금 보시는 건 1핀인데 사용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머신 니들의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머신 니들 하나씩 멸빙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건 이렇게 돌려 끼우시면 돼요. 그렇죠? 사용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삐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방지했고요. 지금 보시면 니들의 길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번엔 타투 니들 끼우는 방법. 자, 이 그립 자체를 바꾸시면 타투 머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쪽을 돌리시고, 이렇게 돌리고 나시면 이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끼우시고, 이는 타투니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리면, 타투니들은 이 색이고요. 얘는 반영구니들입니다. 타투니들. 타투니들은 끼우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구는 돌려서 끼우셨죠? 그렇죠? 돌려서 끼우셨으면 얘는 살짝 커브 틀어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커브 틀어서 끼우시면 되고, 빼실 때 마찬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고 기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의 길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정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니들의 길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